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 보유 기간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또는 70%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자, 어떤 경우냐면 주택을 구입해가지고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임대사업자 등록 8년 또는 10년짜리를 한 다음에 8년 또는 10년을 다 임대하고 임대 의무 기간이죠. 이걸 다 충족한 다음에 양도할 때 팔았다면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50%나 70%는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건 많이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지금 사례처럼 주택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아니라 구입하자마자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이제 궁금하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임대사업자로서의 임대기간 외에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던 그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기간 동안 뭐 8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 동안에는 50% 또는 70% 받는 건 알겠는데,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던 그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이걸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자가 물어본 거예요. 저특법 97조 3에 따른 이제 이게 바로 임대사업자의 장특공 50%나 70%를 말합니다. 이 특례 적용 대상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기재부가 어떻게 답을 줬냐면, 주택의 보유 기간 중에 임대를 개시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나 70% 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유 기간 중에 임대를 개시한다. 쉽게 설명드린다면 주택 가지고 있다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50%, 70% 이걸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총 양도 차익 중에서, 해당 주택을 사가지고 팔 때까지 발생한 총 양도 차익 중에서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 차익, 임대 기간 중이니까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8년 또는 10년 채우고 팔 때까지, 팔기 전에 말소할 거니까 그때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특공 50%나 70%를 적용하고, 그 외 나머지 양도차익,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적인 보유기간별 공제율, 이걸 적용하겠다. 일반적인 장특공 공제율이니까 1년당 2% 이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에 대해서는 50%나 70%인 거고, 물론 8년, 10년 채웠을 때 그 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장특공 1년당 2% 이걸 적용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좀 설명해보면, 어떤 세대가 2012년도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2013년도에 B아파트를 취득해요. 그리고 이 B아파트를 한 4년 가지고 있다가 2017년 1월 달에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2017년도니까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임대 개시도 됩니다. 임대를 맞춘 거예요. 자, 그렇게 임대사업자로서 8년을 채우고 2025년 1월 달에
이 임대사업자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8년 채우면 자동 말소가 되죠. 그렇게 자동 말소가 되면 자동 말소가 되자마자 바로 팔 거예요. 예, 바로 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 B아파트가 임대사업자로서 8년 채우고 자동 말소가 된 다음에 바로 양도한다면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걸 보면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1번 구간과 2번 구간이 있죠. 자, 2번 구간을 먼저 보면 이 2번 구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기간인 거예요. 2017년 1월 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 개시가 됐고 2025년 1월 달에 자동 말소가 됐으니까 이 8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기간인 거죠. 이때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5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 일반 민간임대고 8년 임대했으니까 50%. 그리고 이 1번 구간은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던 기간인 거예요. 그냥 집을 가지고 있었죠. 2013년에 집을 사가지고 2017년까지는 그냥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니까 이때 기간에 대해서는 1년당 2%, 8%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을 사가지고 B아파트를 2013년에 사서 2025년에 팔았다면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발생한 총 양도 차익을 1번 구간과 2번 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구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장특공이 8%, 2번 구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장특공이 50%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궁금하시죠. 그러면 총 양도 차익을 어떻게 1번 구간과 2번 구간으로 나누는 거냐 물어보실 텐데 기본 원칙은 기준시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시가 기준으로 안분해서 산정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은 개념만 알고 계시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나중에 파실 때 세무사님께 맡기시면 다 계산해 줍니다. 그냥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내가 팔게 되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과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던 기간 이걸 나누어 가지고 임대사업자일 때 임대기간만 50%고 나머지 기간은 1년당 2%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이 다음 그림이 이렇게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개념만 설명드리면 B아파트를 처음 취득했을 때 기준시가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B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그때 기준시가 공시가격 그리고 자동 말소가 돼가지고 바로 팔았으니까 그때 공시가격. 자, 그래서 이 공시가격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얼마나 올랐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얼마나 올랐나 이 올라간 비율을 가지고 총 양도 차익을 안분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뭐 예를 들어본다면 굳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팔 때까지 총 10억이 올랐습니다. 총 양도 차익은 10억이에요. 근데 이 공시 가격이 1번 구간에서 한 40% 올랐고 2번 구간에서 60% 올랐다. 이 공시 가격도 이때부터 이때까지 총 올라간 그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 중에서 1번 구간에서 40%, 2번 구간에서 60%면 이 비율만큼 총 양도 차익에서 안분하는 거죠. 그러면 총 양도 차익도 여기서 40%니까 4억 올랐을 거고 여기 60%니까 6억 올랐겠지.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50% 공제, 얘는 8% 공제. 네. 이건 이제 개념만 아시고 실제 계산은 세무사님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여러분이 이제 이 영상 보시고 가끔 공부를 조금 심도 있게 하신 분들은 실제 이 기재부 해석 사례 이것도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찾아보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찾아보시면 해당 사례에서는 이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보시고 아니 계산 다른 게 아닌가라고 하실 텐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97조 5항이라고 양도세 100% 세액 감면
요 계산 방법인데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 차후 문제고 일단 장특공은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좀 바뀐 거예요. 원래 이 장특공 50% 70% 이 혜택이 처음 주어졌을 때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2014년도 1월 1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냥 구간 나누지 않고요.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발생한 총 양도 차익의 50%였어요. 지금 법조항 나와 있지만 개정전 법을 보면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발생한 총 양도 차익의 50% 했던 겁니다. 혜택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줄인 거예요. 2020년 12월 29일 날 그때 바뀌었는데 지금 보시는 건 현재 법 조항인데 그때 어떻게 바꿨냐면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 그외 기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기가 문정부 시절이죠. 규제가 심할 때니까 혜택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사실 글자가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이것하고 임대 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 사실 글자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세금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기재부의 요지는 그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임대사업자의 장특공은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50%나 70% 적용시키는 거고 그외 나머지 기간에 임대사업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적인 장특공 1년당 2% 이걸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조금 어렵다면 이제 실제 계산은 나중에 파실 때꼭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